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이제 아 이번 결승전의 마지막 경기이자 던전의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할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캐스터 성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레이드 천상기 대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텐데, 아 일단은 전면에 보였던 그 노블스카이 아, 혼잡전,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봤었습니다. 아 이제 결승전 이제 펼칠 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결승전 멤버가 아주 기가 막혔죠? 네, 사실은 그 가을에 그 DPL의 주인공이었고 한 분은 좀 많이 아쉬웠는데, 아 그 두 분의 또 대립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유저분들의 실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필하는 그 나머지 7명의 경기력에 의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던전앤 파이터를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승전 두 팀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 원래 방송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장지 에어비스 선수들이 나오고 그들의 추종자 혹은 장지와 친구들 뭐 이런 다양한 컨셉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그 경기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8명의 선수가 지금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진행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일단은 순서 자체는 루크레이드 그리고 싱글 루크레이드 싱글 안톤 레이드 순으로 진행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싱글 붙으면 아주 그냥 아주 확실하게 끝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이제 동시에 이제 싱글 루크 같은 경우 5명이에요. 5명이 동시에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루크레이드는 오전부터 진행됐던 치열한 예선전을 뚫어낸 두 팀의 대결이고 공대 하나씩이 소환하면서 더 빨리 완성한 클리어한 공대가 이제 우승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루크레이드를 뛰는데 이 선수들이 한 10분이 안 걸렸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네, 네. 저지 토벌을 합쳐서 저지 4분 이내 그리고 토벌 6분 이내 뭐 도합 10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평균 공대가 클리어 시간이 보통 한 15분 그리고 뭐 빨라야 한 12분 되는데 10분이면 정말 확실한 그런 공략법을 지닌 그런 분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15분도 사실 좀 빡빡하게 잡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간이 네. 한 25여 분 이상 쓰이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으니까 네.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인데 네. 오늘 과연 이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펼치게 될지 여러분들 그 알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법을 가지고 있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먼저 올라온 팀 같은 경우는 에어비스 팀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저는 오늘 놀란 게요. 에어비스 팀은 이제 그 에어비스 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질 게임을 하겠다. 장지와 친구들은 너무 이 각을 잡고 경기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몇몇에 숨어있는 지인과 더불어 에이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페이지 1은 장지 팀보다 더 빨리 클리어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가을의 아쉬움 오늘 덜어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얼굴도 약간 익숙한 선수도 있네요. 몇 명 있어요? 네. 몇 명 좀 아는 얼굴이 좀 들어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약간 앉아도 되겠네. 에어비스 팀. 예, 8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뭐 개인 방송이나 주변에 많은 던파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은 팀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급조된 팀이다 보니까 이런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한 번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간 의논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조합상으로 봤어도 지금 뭐 아까 굉장히 빠른 저지를 했었던 크리덕, 크리에이터의 역할, 사실 크리에이터 네임드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포의 여신과 크리덕, 뭐 이런 뭐 등등 더 많지만 오늘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이 현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그 실력을 증명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만 떴는데도 아주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줬었던 네. 오늘의 선수들 네임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가을 DPL 이후에 페일의 아이콘이 되면서 에어비스가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 무대를 반드시 이 무대를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가을과는 사뭇 다른 겨울의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머리 짧아졌어요. 근데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립니다. 이쁘더라고 이게.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워낙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공대에 대한 기대가 지금 사실상 손도 풀린 상황이라 더 기대치가 올라갔거든요. 정말 높을 수밖에 없는 기대치가 일단 에어비스 선수는 본인 입으로 질겜을 한다고 해놓고 네. 5천 홀리 손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한 네. 질겜 유저이기도 하면서 네.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질겜이다
아,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진짜 어떤지 우리가 너무 궁금한데 네. 여기서 이태훈 리포터를 파견을 해서 네. 에어피스와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다고 하네요. 돌아와요. 네. 돌아와요. 네. 하려는데 준비가 됐다고 그래요. 준비가 빨리 됐네요. 네. 다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루크라이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두 팀 가운데 에어비스 팀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몇 분 만에 이 루크라이드를 드러낼 수 있을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결승전 경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정상입니다. 왜 두 명밖에 없느냐? 파티를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세 번, 세 번, 세 번 빠르게 클리어하고 공략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전략 같습니다. 네. 이거 개개인의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비 없으면 이런 플레이 좀 어려운데 네. 세 개의 파티를 분할해서 세 개의 성소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는. 아! 이거 역할 분담해야 한대요. 역할 분담에 실패했습니다. 네. 네. 이거 여기서부터 망가지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머지 두 파티가 빠르게 잡아준다면 저 정도 한 번의 실수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네.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두 개의 파티에 톱니바퀴를 맞추는 것보다 세 개의 파티를 맞추는 게 더 어렵다 보니까 이게 미스럭시 두 개의 파티일 때보다 좀 심각한 건 맞아요. 근데 아주 실질적으로 인원들이 굉장히 적은데도 우리가 녹여나가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식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티를 보니까 이런 세라핌과 홀리를 그 1인 파티에 이제 분배하면서 2인 파티에 4명을 몰아넣었어요. 그 말인즉슨 시너지가 굉장히 높은 아이올로스 이런 캐릭터들 염제페얼스와 이런 친구들을 모아놓음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 홀리 없이도 깰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네. 거죠. 야 이거는 굉장히 의미돼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어떤 장판 데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역시나 그 한 명의 어떤 그 힐러만 그 버프를 받고 완벽하게 장판 데미지를 녹이고 있는 굉장히 이색적이고 좋은 조합인데요. 장봉의 내려배까지는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요건 이제 홀딩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아이올로스의 시너지, 리디머의 시너지, 정말 시너지 덩어리, 염제표현수까지 함께하면 사실 홀리오더 데미지 정말 부럽지 않은 그런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뭐 쿠비 관련은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냥 딜로 그냥 두르는 거죠. 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페이지 1은 이런 또 잡몹 처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티 구동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글도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치만 보여주면서 수사를 올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광희는 이거 그냥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타에 정말 강력한 한방기가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데서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탄생성소 막바지까지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1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요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에요. 오히려 앞서서 오전에 도전했던 그 시간대보다 지금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기를 좀 막힌 듯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세 파티로 나누고 과거에 썼던 시간 단축을 위한 메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 켈리레오 카운터! 야 이거 카운터 그대로 밀어버리네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에 있는 그런 시너지 분배를 너무나 잘한 게 지금 이 팀의 승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파급의 성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부품만 깔끔하게 잡아내면 원했던 페이지 1의 완성. 전사했죠 그냥. 자 시간 봐야 돼요. 시간 봐야 돼요. 시간 엄청 빨리 지나고 쓸쓸 그렇습니다. 지나가요.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3분. 설마 3분 때 안 걸린 것 같은데요? 3분 때면은 기록이죠. 이게 몇 분이에요? 2분 20초. 이거 완전. 와 제작자를 험하게 만드는 숫자예요. 지금 이 정도면요 예선전의 1위 그 스코어보다 1분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1분을 남겼습니다. 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전략을 준비를 해서 사실 원래 2-3-3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2-4로 자신의 스펙을 정말 적절하게 활용한 이런 조합을 이 단시간에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조합한다고 얘기하면 아프냐는 얘기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근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철저하게 딜하는 정확한 계산이 있었어요. 야 에어비스의 지휘력 이 용병술 저는 이제 놀란 게 크리덕과 에어비스의 두 명이 장판과 잠복을 정리하고 나머지들의 버프를 좀 줄이면서까지도 그냥 데미지로 보스를 누비고 갔던 거 이 네. 판단 진짜 기가 막힌데요. 자 이제 초대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재단 진입으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파티를 다시 재정비를 했죠. 이 방금 시간이 좀 걸린 게 파티 재정비 그리고 원래의 파티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이 정비된 상황에서 뭔가 한 방을 또 다시 네. 해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무래도 좀 일단 저항력을 계산하기가 물리들 파트와 나댄 파트를 나눠야 되다 보니까 두 파트로 운영이 당연히 되는 거고. 네. 지금 화력이 와 이건 진짜 오전에 경기했던 그 경기력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면은 자켈린은 얼굴 잠깐 보면 그대로 인사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보면 크리에이터의 각성기, 각성기를 잘 쓴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단타로 또 한 번. 나무가 두 번. 나무가 더블. 야 나무 두 번씩 이렇게 끝을 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아르고스가 이게 다다니트가 잘못 꼬이면은 이게 난처상이 나오는데 이게 데미지도 동작을 만드네요. 램퍼드. 사람들 들어왔습니다. 비테이어 진입로 역시 빠르게 뚫어내면서 시간을 순식간에 줄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오실 안 가는데요. 아, 안 가죠. 네. 이거 갈 필요가 없죠. 이 정도 드리면 이제 질 게임 아니에요. 네. 반사 데미지든 뭐든 그냥 이거는 데미지로 녹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말 강력한 집 크리덕. 크리덕이 잠복 정리가 굉장히 빠르고 정화의 스네이더 같은 경우도 약간의 너프를 통해서 잡기가 쉬워졌거든요. 자 그런 속도는 아주 순식간에 지나갈 만한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스네이더 지나고 사실 이런 지나가는 구간도 역시 크리덕의 맹활약에 의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초반에 2분 52초가 나온 상황에서 이 다음 숫자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야신도 쿠오백 받고 바라보면서 한 번에 녹이겠죠. 자 분신 어디죠? 뒤쪽에 있습니다. 아래쪽 바라봤죠. 1700줄 그거 이거는 그냥 쑥쑥 지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 방 타이밍을 맞추는 거 이거 자체가 사인의 한 몸이 되는 그런 피지컬이란 말이죠. 일단 대회용으로 우리가 준비했었던 장면이 네. 있었습니다만 아 이거 대회용이 아닌데 아 그나마 저 호루스에서 약간 꼬이긴 했어요. 네. 지금 일단 패턴만 보긴 했는데 저는 이 정도로만 진행되면 7분대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광폭과 이후에 빨리 빠르게 딜타이밍 잡아서 계속 에너지 제어실 없이 그냥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실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아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전술을 다르게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요 제어실을 통해서 딜하는 것보다 더 빠른 딜을 지금 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아라가 이렇게 녹을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이것은 여기는 식목이래요. 식목이 나만 심으면 그냥 사라지는데요. 네. 도움을 받치고 있는데 벤이 아! 제어실 무슨 제어실 이미 클리어 된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죠. 증오의 메일. 사실 증오의 메일도 딜링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정말 까다로운 몬스터인데 쉽게 잡아냅니다. 자 김혜재단 이제 얼마 맥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 한번 죽어받고 나왔을 때 지금 시간이 아직 3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기록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집중해서 딜만 잘 뽑아낸다면 원했던 스코어 나올 것 같아요. 그 에어베스 팀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쌍둥이도 광폭과 없이 간다면 그 짧은 시간 더욱더 아껴서 딜할 수 있고 칼바로 오타 그대로 갔어요. 광폭한가 나오더라도 네. 그때 녹아요. 그렇습니다. 패턴을 맞이할 때 녹습니다. 아 일단 패턴 보면은 뭐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빛의 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사우라와 부폰이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도 체력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레드크라운에서 잔실수 이런 것만 없으면 충분히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만남에 대한 이 부분들 이 타이밍 얼만큼 익을 수 있을 것인지 레드크라운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 근데 잘 미리 사전에 던져놨어요. 네 하지만 한쪽이 지금 생거를 잡아야죠. 네. 아 이거는 시간을 좀 더 쓸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 다음 상황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네.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이고요. 아 근데 진짜 좋은 선수들인 게 처음에 삐끗 거려도 바로 다 잡을 줄 알아요. 그리고 로사우라도 패턴 나오면은 정말 거꾸로 네임드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한번 예. 사실 긴장하면 번개도 다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패턴이 나오면서 보통 두 자리에 같이 들어가면 죽는데 다행히 주춤주춤 하나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로사우라 일단 진행 안 왔습니다만 분명히 로사우라나 호루스나 몇 개의 단계에서 분명히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왔거든요. 네. 자 여기서 한 번에 빨리 진행되면 7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35분 31초가 깨진 현재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 저장소와 이 딜타이밍 얼마나 같이 잘 만들어내는데 일단 야신을 먼저 들어간다는 건 딜로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스킬들을 가장 많이 남기면서 일단 모으는 거예요. 야신을 빨리 잡으면 나머지 베아라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베아라는 들어도 올릴 수 있으니까 딜타임 잡기 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야신 먼저 잡고 우측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베아라를 잡게 되면 완벽한 딜타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베아라를 그대로 여기서 놓는 순간 성공했죠? 사인 가야죠. 네 이제 자 근데 아직까지 저장소 클리어 했지만 아직 딜타임은 안 나온 상황이에요. 자 껍질을 껍질까지 등 위에 아직까지 오랑 가득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때 보는데 흩어진다. 네 딜타임이에요. 될까요 될까요. 자 이게 4500줄이 그냥 야
이러면 얼마 시간이 좀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점점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한 타이밍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건설자 루크. 제어실 클리어가 관건이에요. 제어실 클리어. 자, 이쪽은 일단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자, 반대편 쪽에서 어떻게 움직일 보일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어 벗겼고 이쪽에 베어를 클리어했고 자 이제 쌓여 주겠네요. 네, 베어를 빨리 잡고 야신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염대표 할 수가 있는 파티는 광희의 낸으로 인해서 야신의 분실을 잡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렇기 바로클, 때문에 바로클, 네. 바로클 나왔어요. 자, 지켜보고 있고 분실 나왔죠. 순간에 모아서 자 네. 잡아냈어요. 그리고 네. 아이올로스가 일단 잡아내면 이제 딜타임이 바로 나오도록 껍질을 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반사 패턴이죠. 자, 이거 이제 맞으면서 딜해야 돼요. 자, 일단 보고 있다가 사인을 봅니다. 반사를 끝내고 안정적으로 잡겠다는 사인인데요. 일단 포탈을 좀 보내고 나서 이 타이밍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5천 4천 4,700줄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자, 마지막 줄을 그대로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취합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2분 50초 2초 그리고 6분 21초! 와! 자, 9분 13초! 9분 13초! 9분대가 나왔습니다! 포탈! 예. 이러면은 앞선 오전에 경기했던 장지팀을 압도하는 수치예요. 사실상 앞에 단계는 괜찮았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좋았던 단계를 더 줄여버렸고요. 그렇습니다. 1분 이상 차이를 벌리면서 네. 정말 뛰어난 그런 피지컬을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이건 아까 시작했던 2, 3, 4 요 오더가 정말 치명적으로 시간을 네.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페이지 2는 비슷했어요. 네, 페이지 1에서 엄청난 어떤 그런 했던 거 와 리디머의 뭐 종합 데미지 스킬 데미지 엄청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승전 경기 첫 번째 에어비스 팀 9분 13초로 클리어를 성공합니다. 아, 첫 번째 팀 한번 만나봤어요. 야. 사실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묘한 표정이 들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극도로 희소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제 루크레이드에 대한 그 개발자분도 보시면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그 크라운이랑 몇 개의 어떤 네임드에서 조그만 5초씩 좀 잡아먹었던 거 그걸 줄였으면 진짜 에어비스 팀은 8분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만큼 그 페이지 1의 그 파티 구성과 신뢰도와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힘을 정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 네. 저는 정말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발생했던 게 화면에 잡힌 거는 딱 호루스와 레드크라운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로스 빼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첫 번째 전략부터 좀 달랐으니까 장지팀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여기서 시간을 메워주려면 다른 걸 좀 꺼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장지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칼리고 던전을 깰 때 제어실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으로. 예, 아 루멘 깰 때네요. 루멘 깰 때 깨지 않고 때렸기 때문에 만약에 깨게 된다면 더 빠른 딜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느냐가 장지 팀의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앞선 오전조의 장지 팀도 9분대였어요. 하지만 지금 에어비스 팀이 그때 기록보다 1분 정도 페이지 1에서 단축을 한 거라서 분명히 쉬는 시간 동안에 장지 팀의 특히 장지의 브랜이라면 저는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이 광경에도 이 현장에서 8분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선단에서는 분명히 양 팀의 머리싸움이나 일단 어떻게 보면 해설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해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장지 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분석 과정들이 좀 더 합당해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결과를 딱 띄워놓고 보니까 지금 결국 이 결승전 첫 번째 무대는 에어비스가 굉장히 좋게 풀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 경기를 본 장지 팀도 저지에서 똑같이 2-4 갈 수 있어요. 가게 된다면 또 다른 스코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단순히 크리에이터의 유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의 노하우와 피지컬 얼마나 잘 타이밍 좋게 던전을 미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만나봐야겠죠. 장지도 네. 자, 만나봐야 되는데요. 자, 이러면은 언제나 우리 막내니까 에티오티팟 가겠습니다. 네. 왜? 아, 지금 이 방금 전 경기를 장지는 어떻게 시켜봤는지 네, 저 그게 궁금해요. 네. 이 스코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 요번 경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확실히 일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자다가 이가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경기 보면서 준비하신 전략이 있나요? 네. 이러지 말고요. 전략이 뭔지. 그 오브젝트를 부수고 가시더라고요. 노제어실로 갔는데 근데 저희는 안 부수고 가려고요. 그렇죠. 오브젝트를 맞아요. 부수지 않고 맞아요. 아, 근데 네. 그게 말은 되는데 그게
아 말을만 되는 거지 그게 되긴 하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를 부수고 가지 않으면 사실 제어실 시간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안 부수고 가도 제어실은 안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럼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대 예상을 한다면? 자 8분 때 가능한지 좀 물어보세요. 몇 분 때 예상하세요? 저지 3분 토벌 4분? 7분? 7분? 7분! 토벌 4분은 저지는 않을까요? 조금 전에 2분 52초 나왔는데 3분이면 비슷하게 본다고 네, 말이 치고 돼요, 말이 돼요 그건요? 토벌을 지금 6분 21초를 끊었는데 지금 이걸 4분을 잡는다고 아 근데 진짜 네. 오브젝트와 제어실을 다 생략하면 완벽하게 쭉 이어치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가능하긴 한데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망해요. 네. 망하죠. 네. 안 되면 보통은 이 제어실을 안 깼을 때 딜 부족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제어실을 부수고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은 피지컬 그리고 아이템, 실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오늘 급조된 팀입니다. 그만큼 강력함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자로만 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일단은 네. 이 장지팀이 준비가 완료가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급조된 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좀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력 자체가 이번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9분 네. 13초라는 굉장한 시간대를 뚫어낼 수 있을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예전에 78초 컷 맞춰서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그냥 내지르는 작전도 많이 하긴 해요. 웬만한 이제 잘하는 유저들은 하지만 이런 대회에서 급조된 팀 안에서 이게 된다면 이건 장지의 지휘력은 좀 칭찬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지 팀 역시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9분 13초 에어베스 팀이 첫 번째 경기를 마무리 졌습니다. 과연 두 번째 장지 팀의 스코어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박수 함께 이어지는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동일한 시간, 유사한 시간을 원하는데 전술 자체는 워낙 그 예선전에서 보였던 그 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어실을 안 밀고 두 파티로 빠르게 깨겠다라는 취향인 것 같은데 일단 파티 구성 없이 1파티, 2파티, 4명, 4명 이렇게 구성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지 선수였던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리스크를 두는 선택을 잘 안 해요. 안정적으로 가되 없이 시간을 줄이자라는 게 항상 그 모티브고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난한 플레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이건 뭐 네, 기가 막히네요. 일렬 뚫어내는 거 이 정도를 자신하기 때문에 네 명의 선수 이렇게 보내서 일렬로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쪽으로만 쭉 갔을 때 방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5, 4, 3, 2, 1 뜨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다 스킵한 채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잠복 정리가 페이지 1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도 이런 식의 백키 항상 페이지 1에서 사건 사고 터진다면 백키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몇 초가 결국에는 근소한 차로 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 처음에 일단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지 팀 입장에서 보기 싫은 장면이 하나 슬쩍 등장한 셈이에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빠른데요. 그러니까 예. 말하다가 옆에 쳐다보면 보스 하나 네임도 하나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 눈을 까맣떴는데 몬스터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 잘 빈결로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 다음 단계 코빅과 함께 경기를 한번 풀어내는 네. 장면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스 팀은 레드크라운에서 조금 시간이 끌린 반면에 장제 팀은 매끄러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이가 미스나 상쇄한 것 같아요. 자 시간 자체는 일단 일렬로 돌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면 다음 단계까지 한번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방을 전부 다 저렇게 패스했을 때 아홉 개 방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아홉 개 방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뭐 10초 이상, 20초 이상 소요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인다면 되고 여기서 묶을자 묶을자 선을 들어가죠. 보라요. 선을 그리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하부부를 그대로 들어갔죠. 이거 아슬아슬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 거는 이런 식으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방금 악몽의 내려배도 선홀딩으로 잡아냈고요. 깔끔하게 지금 쭉쭉쭉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리스크를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홀딩 이후에 패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자 역시나 3분 초반 나올 가능성이 있죠. 페이지 1 자 이거 녹을 거예요. 나오면 녹죠. 손이 내려오기도 전에 네. 아니 이거 뭘 내려왔는지 볼 수도 없었는데요. 번쩍하니까 다음 방입니다. 자 이제 탄생 선수
자 여기서 몇 구간을 넘기고 로사우나가 중요한데요. 로사우나 때문에 시간 좀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기팅 같은 경우는 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변수가 많으니까 남은 각성을 쏟아 부어서 빠르게 제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의 숫자들을 차근차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팀 지금 마지막 던전 파급의 선수 요거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한 자. 방에 앞으로 올리면 그때 봐야 돼요. 이렇게요. 초반 이렇게요. 이러면 파티 구성을 달리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비스 팀과 한 10초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분 3초! 야, 이거 원했던 시간 나왔거든요. 3분대 정도? 그렇습니다. 진짜 장지 선수가 무서운 게 만원대로 되는 게 무서워요. 3분 초반 보고요. 페이지 투한 4분 봐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요? 거의 6분대에서 끊어버리면 물론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초 느립니다. 12초. 네. 지금 딱 한 12초 차이 나는 건데. 아, 근데 페이지2의 네. 6분 21초의 에어비스 팀의 기록보다 아까 기록을 더듬어보면 그때도 5분대에 끊었거든요. 장기팀은. 그러니까 결국 6분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원래 그 속도대로만 나오게 된다면 장기팀은 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어실 없이 미는 거에 익숙한 장지이기 때문에 오더 자체 그리고 디사이클 자체가 너무 익숙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급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초반부는 위험한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어실을 건너뛰고 힘으로 눌렀을 때 패턴이 한번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와 백희 녹았네요. 아까 전에 약간 문제가 생길 뻔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저거는 백희가 점프 튀는 타이밍을 한 바퀴 기다렸다가 죽인 겁니다. 빛의 재단 그리고 제어시 패스하고 그냥 내달리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완벽하죠. 자 이거는 미리 한번 준비를 하고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겠죠. 빛의 재단 그렇습니다. 정말 좌우 신경 쓰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요. 앞만 보고 계속 타고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충분히 시간 단축 가능하고 1등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넘어갔고요. 종합이 물질파신 아슬라늄 쉽게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배리어와 껍질을 벗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어실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받아서 경기를 풀어내는데 문제가 있었던 호루스도 역시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터지죠. 이렇게 왜냐하면 임페르노가 쓸 수 있는 홀딩 한계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홀딩이 한번 끊기면서 광폭하게 이제 터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900줄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역시 호루스에서 똑같은 문제로 네. 발생했어요. 이 정도면 뭐 에어스팀이나 비슷한 흐름이라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시간을 2분도 안 썼어요.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후반전에 나갔었을 때 시간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베아라 같은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데 아까 에어비스 팀도 제어실 안 밀고 밀었을 때 베아라 잡았거든요. 그러면 장지 팀은 딜이 남아돌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땐 아건 베아라도 그런 식으로 넘어갈 네. 수 있다는 얘긴데요. 자 순간적인 딜만 놓고 보면 장지 팀이 조합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조금 더 유리하고 베아라 말씀해 주신 대로 변수가 없다면 녹여야 되는데 자 간발의 차로 녹일 수 있을 것 같다 보긴 하네요. 아 네, 간발의 차로 남거든요 딜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힘의 재단인데 문제는 재단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안 깨면 결국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칼발이 봐야 돼요. 아 잘했어요. 정확하게 중앙에 때렸고 잡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약간 껄끄러울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넘어간 그런 셈이죠. 거리를 벌리고 홀딩을 잘했고 그거에 있어서 빠르게 딜링을 해서 광폭화를 없앴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둠의 성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만 쭉 가면은 이런 식으로 길 다 뚫렸었지만 그렇죠.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제 배려 벗기는 건 일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 사실 여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마누스 마크2는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데 이제 부폰 아까는 한 방에 끝났거든요. 에어비스 팀은 이제 여기서 보면서 하지만 들어와서, 장기의 특기가 있죠. 마무리. 일단 무빙하면서 때리는데 아 잡아냈습니다. 잡아갔습니다. 일단 문제는 없었고 여기 로서라 지금 깨고 있어요. 자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 딱 맞아 떨어졌고 지금부터가 진짜죠. 베일러를 벗기고 껍질을 벗기는 데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문제없이 그 파괴를 보여준다면 원하는 대로 그 4분 때 뭐 끌어내면서 5분 전에 그냥 끝을 낼 수 있어요. 자 디어사이드이면 나올 점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부터 지금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지금 온갖 스킬들 다 난사하고 있죠? 지금 난사하고 있죠. 3분 때 3분 30초 때가 깨졌거든요. 벗겨야 돼요. 배리어 벗겼고 방어막 깼고요. 아 이거 제어신 없이 그냥 밀겠다는 거예요. 제어신 없이 그냥 밉니다. 밀어요. 얼마 남았죠? 얼마 남았죠? 이거 잡습니다. 잡습니다. 발로스 터집니다. 이게 장지거든요. 장지 직진만 해요. 다른 던전 안 들어.
안에 시간이 확 줄었어요. 아 진짜 진짜 했어요 진짜. 와 이게 가능하려면 딜링도 딜링인데 딜 타임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짓는다면 장기팀의 승리가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반사가 되고 구슬이 떨어져도 힘으로 누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그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라핌에게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죠. 세라핌의 봉인받는 걸 부셔야 더욱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지역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끌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 이 마무리만 깔끔하게 시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효과 때문에 망설였던 거 죽고 살아나면 그때 바로 벗기고 난 다음에 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그냥 사라졌고 지금 이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딜한다는 것. 지금 껍질 까서 어둠이 흩어지죠. 제 타이밍이에요. 한 번 끝나겠죠. 잡음의 5분. 그럼 5분. 자 그러면 진짜 8분 때 나올 수 있죠. 자 이러면 합산 3분 4초 나왔고 이번에는 과연 시간이 4분 54초 나왔죠. 합치면 7분 58초. 58초. 7분 58초. 7분대가 나왔습니다. 진짜 했어요. 7분대를. 야. 와. 말하는 거 지키네요. 네. 야, 세팅을 좀 열게. 자, 핑크 황금 카드까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4분 54초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7분 54초 나왔습니다. 세팅 시간보다 더 짧은 경기 시간. 야. 과연 장기팀의 이 놀라운 숫자 과연 깰 수나 있을지가 놀랍습니다. 결국 루크레이드 최후의 승리팀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장기팀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게 DPL에 이어서 이번 덤페 루크레이드 이벤트전도 우승을 차지하네요. 에이.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가 정말 새롭고 짜릿했던 건 그 어떤 패턴, 그 어떤 전도도 다 무시하고 그냥 직진만 네.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장재희 선수가 무서운 게 말한 대로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3분 네. 그리고 4분 때 끊어서 7분 때 할게요. 보여줬습니다. 야 이게 진짜 다다니트의 그 순간임이 뭔지를 진짜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팀 단위의 힘들은 우리가 완전 맛볼 수 있었던 특히나 그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팀의 합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멋진 장면 한번 보여줬어요. 장재팀이 정말 짜릿한 경기였고 정말 상상도 못할 경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이제 개인전 경기만 두 개 남아있거든요.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단체전 어떤 팀 레이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데 개인전도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그동안에 DPL에 나왔던 선수도 있고요. 강력한 여성 유저도 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싱글 루크 그리고 싱글 안톤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의 힘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만큼 일반적으로 팀 단위의 승부와는 좀 약간 다른 빌드가 좀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춰진 빌드를 사용하고 직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하우와 컨트롤 그리고 공략의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갖춰져야 등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만 이채로운 실력을 또 가지고 있는 멤버들도 지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디필이 뭐 이번에 우승 상금을 타서 해외 여행을 갈 거나 김석찬 선수 네.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어센션을 플레이했던 여성 유저분이 굉장히 약간 예선 전부터 자신감을 드러냈었는데 예선 3위로 본선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을 때 이벤트에 가까운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했었던 당시에 많은 관객분들을 네. 어리벙벙하게 만들었었던 그렇습니다. 멍하게 만들었던 그런 실력자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여성 유저의 피지컬 어센션을 이용해서 딜을 넣기 어려운 루크를 그대로 맞춘 것도 대단할 뿐더러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최상위 티어 1등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 검신 선수예요. 맞아요. 검신으로 1등. 대단하거든요. 검신 못 말리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은 몇몇의 네. 유저분들 중에서 그 나의 검신과 비슷한 애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이 검신은 완전 달랐죠? 오늘 덤페가 네. 묘하게 검신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 부스에서 네. 과연 이거 싱글 루코에서도 이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저는 중요한 게 다양한 직업군의 스피드를 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원래는 다다니트와 순간적으로 베리와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이런 뭐 특정 어떤 직업들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 다양하게 또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출발해서 가장 빠른 한 명의 선수를 체크를 해서 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우승한 선수에게는 정말 그 10만 세라의 영광과 함께 정말 이 덤파 페스티벌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싱글 루크레이드를 잘 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네. 아, 참고서 같은 느낌이자 맞아요. 앞으로 나갈 지향점을 좀 보여주는 네. 선수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프로 아라드인이었고 루크 정복자였지만 또 한 번 누구에게나 인정받아 칭호 하나를 또 달고 가는 거라서 오늘 연말의 마지막 이벤트 아니에요. 오늘 보여줘서 싱글은 나다라는 걸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지금 인원이 나눠서 두 명, 세 명이 지금 나눠서 1위부터 5위까지 있는데 사실상 마지막 선수들은 거의 시간이 동일해서 아, 지금 원래 네 명인데 다섯 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러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조금씩 선수를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준비되는 대로 항상 이태윤 리포터, 이태윤 리포터가 출발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위원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네. 앞에 분과 잠깐 이태훈 리포터, 이태훈 리포터 들리지 않나 봐요. 귀에 살이 쪄서 들리지 않습니다. 네. 네. 앞에 있는 분과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지금 요 분은 준비 중이시고요. 네, 그 옆에. 그래서 옆에 계신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분이 그 검신 1위 하셨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지금 2017 던바 페스티벌 검신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막 이제 카페도 그렇고 막 뭐 잘못한 사람에서 지나가는 검신 욕하는 사람들 많으신데 이제 그 검신이 다 잘못하는 사람 말고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신이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쪽 편에 있는 여성 유저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앳된 외모에 저 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 인터뷰 괜찮죠? 자, 예선전 3위로 뚫어내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스킬 연계를 예선전에 보여줬는데 자, 본선 결승전 몇 등 예상하십니까? 저, 네, 네. 몇 등? 네. 경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손으로 하는 거다. 경기는 손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 라는 단어에서. 네, 너 입으로 내가 말하는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뉘앙스. 예, 아, 제가 또 괜한 질문을. 예, 뻔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상 아, 참가의 의의를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네. 말씀을 드렸고요. 아, 세팅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나머지 자리에도 별 문제가 없으면 안톤을 싱글 안톤 준비하시는 분들도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남은 자리에 싱글 안톤 준비하시는 분도 별 문제가 없으면 올라오셔서 뭐 세팅을 자연스럽게 네.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오늘 경기 그 싱글 루크 어떤 식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싱글 루크는 일단 던전이 다섯 개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화요일에는 빈 루크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둠 루크 루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둠 루크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부폰 그리고 아르고스 다다니트를 넣으면 더 무적이 패턴이 나오는 아르고스 그리고 어둠 루크의 반사 패턴에 딜을 잘못 넣어서 포도밭에 가시워 그런 불쌍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특히나 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선수들도 네. 약간 2점을 얻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단체전에서 본 것처럼 몇 개의 네임드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결국 타임어택 룰이기 때문에 한번 패턴이 나오고 광폭화에 걸리면 사실 우승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직업의 구분도 중요하고 뭐 루크의 난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패턴을 보지 않는 거 다라니트 조심하고 홀딩 잘 계산해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임어택이 루크나 안톤의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즐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아, 그 중에서 오늘만큼은 속도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린다는 점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의 이제 각각 이제 직업군들도 좀 궁금해요. 네. 예선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1등은 검신 그리고 2등이 메카닉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 3등 같은 경우는 어센션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염제 이렇게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놀란 게 제 체액에 마신이 있습니다. 마신? 네. 마신이 있습니다. 마신 얘기 엄청 하더라고 오늘 시종에. 네. 마신이? 저는 보고 놀랐어요. 아, 뭐 이렇게 뭐 클리어적인 뭐 측면에 대해서요. 네. 뭐, 네. 뭐 근데 누가 올라오셨죠? 남자분이 올라오셨는데 네. 마신의 펜시 트위스트를 잘 이용해서 그 잠못방을 잘 처리하고 네. 그리고 아마 저기 가운데 분 아니면은 네. 이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이 마신일 거예요. 아, 예, 저쪽, 예, 저쪽 가운데 분, 가운데 분. 네, 가운데 분이네요. 왜냐면 김석찬 선수가 염제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어센션이니까 가운데 분이 마신. 네, 맞습니다. 겁니다. 네. 예. 일단은 선수들이 준비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루크 싱글, 루크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죠. 자 이제 싱글루크의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 결승의 경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함께 바로 그 경기 바로 전해드립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쑥쑥 지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화면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일단 캐릭터들로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의 화면이라고 빠르게 얘기를 해주면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환영건보! 아, 이 선수가 예선전 때도 엄청난 힘을 보여줬던 선수예요. 송파구 선수. 그렇습니다. 아, 이 송파구 선수의 그림들 때문에 뭐 네, 어우 세죠. 송파구! 로사우라의 어떤 네. 패턴이 나오면 골재부단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송파구 선수의 그 플레이 자체에서 가장 팅창이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송파구 선수 같은 경우는 환영 건무와 이기 어금을 적절히 이용해서 경직과 홀딩으로 몬스터들의 패턴을 전부 다 스킵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아 이번에 메카닉의 모습이 나오네요. 네, 메카닉이 예선전 2위였는데 지금 로사우를 잡을 정도의 1위 검신과 속도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여자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가장 빠른 선수 위주로 와. 저희가 한번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오. 지금 보실 바와 같이 29분에 깨지지 않았어요. 송파구는 그렇습니다. 폭풍식을 사용해서 빠르게 패턴 안 보고 부폰을 넘겼죠. 자 송파구 선수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르고스 쪽으로 그 진입을 했는데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어둠의 재단 지나서 아르고스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넘기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건데 바로 지금 보신 이 선수가 어센션 여성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패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몇 개의 스킬조차도 굉장히 편안하게 접촉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상 경계의 저편이라는 그런 특성을 사용해서 스페이스를 누를 때만 스킬이 강화되거든요. 그런 콤보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실드 손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강력함을 와. 보여줍니다. 아 이런 게 비결이었네. 어느 정도 내수를 감당하면서도 녹일 때 녹일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되게 좋네요. 송파구는 송파구의 자랑. 야 아건베이나까지도 이거 높겠는데요? 와 환영건부로 그대로 송파구 정말 송파구의 검신의 위력입니다. 야 송파구 검신이 이 정도 아 검신이 왜 강한지를 네.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완전 제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검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영건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있어요. 경직이 상당하기 때문에 히트 리커버리를 이용한 홀딩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이게 완전 절대 무기처럼 마치 네. 그냥 패스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악몽의 네르베가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싱글 루커인데도 아니에요. 까다롭잖아요. 홀딩에서 끝내버립니다. 자 이거 다 끝났는데요? 칼리고 자 이거 베리어와 껍질 금방 벗기고 용성락으로 껍질 벗기고 있죠? 자 27분 25초가 깨졌는데 2분 30초가 막 깨진 여제거든요. 네 어우 리기 검술 그리고 어둠의 시간 됐는데 여기서 환영검으로 껍질을 쪘고 이경험으로 홀딩하고 오메 그리고 와 이거 몇 분이죠 이거? 2분 걸렸죠? 네 오 2분 46초 야, 송파구 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 키보드 두드리고 있는데 네. 와 송파구 와 이건 야 지나갈 때마다 왜 검치나요 욕을 먹었다 그 아픔의 상처를 네. 싱글 레이드에서 아니 다른 분들도 엄청 빠른 거잖아요. 이게 뭐 송파구가 끝나고 지금은 키보드 빼려고 하고 있어요. 야. 지금 로그아웃 준비하고 있거든요. 로그아웃 지금 저 화면이 정상입니다 원래. 네 저 화면이 정상이고요. 정상도 아니죠. 이 사람도 이 친구는 빠른 건데 네 지금 한 4분 초반 갔거든요 지금. 와 대발 이건... 3분 후반 4분 초반인데도 야 이번 때는 야 3분이 진짜 빠른 거예요. 이건 또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분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2분 46초 있다니까요. 3분 38초 한 분 2분도 빨라요. 네. 근데 2위를 정정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자 어센션까지 어센션 베일을 벗기고 지금 이 선수가 딜링을 넣는 메카니즘 자체가 굉장히 저는 치밀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아 어센션으로 이렇게 네 굉장히 침착해요. 네 예. 저 여성 유저분은 어센션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고 자 역시나 연달아 루쿠가 쓰러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1등을 달성 송파구 선수는 진작에 2분 전에 끝났다는 거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4분 때 마신도 마신 4분 때 아유 대단하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 빠른 거죠. 괜찮은 거예요. 엄청 빠릅니다.
4분 19초. 그렇습니다. 잘했어. 엄청 잘한 거예요. 소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 나쁜 건 송파구를 만났다는 거. 네. 야. 하필 송파구가 저기예요. 2분 46초. 검신의 고장 송파구. 네. 네. 진짜. 대단하네. 네. 어 이거 네 이거 다 끝나고 다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어 끝났어? 네 끝났어. 2분 46초 만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스코어거든요. 네. 이거 왜냐면 이제 본인도 3분 초만 끊었으면 야 이거 됐다 했는데 건너편에 진짜 끝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이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1위 2분 46초 송파구 선수입니다. 아 집값 더 오르겠는데요. 이거 진짜 검신의 이해도 그리고 각 방마다 정확한 빌드 그냥 훈련된 단련된 트레이닝된 그런 스킬들의 연계기였습니다. 네, 아 대단한 장면들 네. 선보이면서 경기를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고하신 나머지 선수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싱글 루크까지 마무리됐고 이제 싱글 안톤 딱 하나 남았어요. 네, 안톤은 더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앞선 예선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엄청 치열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실질적으로 안톤의 승부는 한자 공부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만 네. 어떻게 지나가면 속도 그냥 확 줄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마법 천자문을 풍달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기 때문에 네.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방에 한자 하나씩 빵빵빵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토만 보다 끝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나올지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보고 또 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싱글 루크까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루크까지 수고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요. 두 분의 설교는 이제 잠시 후에 시상식을 통해 전해드리겠네요. 네. 자 여러분 저희 내려가기 지금까지 정인호였고요. 저는 이태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루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싱글 안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글 안톤을 함께할 두 분의 해설위원을 여러분의 박수로 다시 한번 모두 모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 두 분은 또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던전앤파이터 리그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던전앤파이터 액션 토너먼트 4시즌 우승자 안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싱글 안톤 이제 만나볼 순서가 됐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싱글 루크를 봤단 말이에요. 2분 몇 초 걸렸죠? 2분 46초. 물론 루크가 안톤의 상위 던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톤에는 패턴이 있죠. 안톤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자문이 있죠. 토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몬스터들이 있긴 합니다만 살펴봤더니 상태 이상으로 토그를 녹일 수 있는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명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올라온 4명 선수의 라인업도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일단 명왕이랑 소드마스터 그리고 특이한 직업 메카닉이 일단 출전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슨 로제까지 출전해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를 꼽자면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선단을 봤을 때는 역시 소드마스터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토그를 얼마나 빠르게 순간 삭제를 시키고 한자 패턴까지 다다를 수 있느냐 마테카까지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왕과 소드마스터가 조금 더 가장 순위권에 근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상태 이상에 관련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안다는 거 뭐 이렇게 푼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 저무대하고 또 이무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네. 어떤 선수를 좀 좋게 좀 우승 후보로 좀 두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명왕 선수가 가장 우승 후보인데 이 선수가 DPL 시즌 1때 출전을 했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선수라서 우승 후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명왕 선수가 아이디가 엄청나요. 지갑 전사 민우. 네. 굉장해요. 네. 일단 굉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이었군요. 네. 맞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소드마스터 마제스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어제 증폭을 하다가 실패를 하셔갖고 좀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나의 간절함으로 일단 10등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길드원들한테 골드도 좀 빌렸대요. 네. 그래서 오늘 상금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꿔야 된다고.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분들에게 드리는 상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명의 선수가 싱글 안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준비 마친 선수들과 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양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정준호 해설위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과 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호 해설위원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이근일 선수 잠시만 일어나 주실까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일어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레이섭의 로제를 키우고 있는 이제 이근일이라고 합니다. 크림슨 로제를 키우고 계시고 프레이서버고 아이디 공개가 가능할까요? 네, 로제시앗입니다. 로제시앗, 로제시앗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고 정준의 설련! 네! 아, 그 다음도 궁금한데 준비가 끝났대요. 준비 끝났대요, 일로 와요. 아, 준비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들어가니까 로제시앗! 준비가 끝나서 한번 만나봤어요. 네, 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싱글 안톤 오늘의 준비된 마지막 결승전 경기 여러분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순서 자체가 역시 검은 연기의 근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첫 방 잡아놓고 명왕이 나왔잖아요. 토그를 얼마나 빨리 녹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니네 스키야 빨리 죽을 수 있어요. 패턴 안 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을 봐야죠. 그렇죠, 다른 선수들은 아직도 한자 빼느라 고생 패턴 빼느라 고생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네르베까지 한 방. 너무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어셈블리 오너 이 선수만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있어요. 패턴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드마스터 가야 되고 그래도 바로 죽였어요. 전방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싱글 한 통 같은 경우는 공략 시간도 돌아 이거 그냥 네 그냥 한 방이에요. 1각 2각 깔아놓은 한 방입니다. 그렇죠. 파천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스킬을 캐슬하면 바로 즉사기 때문에 이렇게 파천무를 잘 활용해주는 모습이에요. 34분 15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30초 이후에 그 패턴이 발동이 디펜더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제 내리면서 넘어왔어요. 박정동 많이 멉니다. 예, 이 친구가 프라임 친구인데 홀딩 기술이 바베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선수예요, 엄청. 네. 그리고 남은 선수는 일단 한 포방 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줄 알았는데 지갑에서 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30초 간격으로 디펜더가 등장을 했을 때 무큐기를 먼저 깔아놓으면서 빠르게 제압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마지막에 마테카에서 한자 페이지에서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정도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우승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승 호불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루크 졸업급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던전들은 그대로 클리어가 가능하고 한자 패턴을 얼마나 빨리 빼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뭐 흔적도 없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고요. 강으로 루크 잘 보라죠. 홀딩과 댐딜이 동시에 들어가고 거북이 나옵니다. 거북이 그렇죠. 그냥 이동한 스킬로 없어요. 에게는 헛잡 갑니까? 헛잡 이후에 들어 나가죠. 굉장히 깔끔해요, 이 선수. 그렇습니다. 헛잡 이후에 들어가는 딜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 2등 후보이 우승 또 다른 우승 후보의 소드마스터 선수도 이제부터 지금부터 역전하면 되거든요. 네, 헛잡 잘 유도를 했고 그대로 데미지 딜링해서 클리어를 했죠. 이제 한자 시간이 돌아왔었을 때 그때의 이제 선수들이 실수가 최소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약간만 실수가 있어도 그 이후에 스킬 깔아놓은 것 때문에 그냥 뚫어내기 마련이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지갑전사 민우는 잠못방에서 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마테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떤 한자를 넣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 네, 국민 한자 패턴이 혈토풍금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카운터를 이용해서 하나씩 뽑아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루크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바꿔 말씀드리면 여기서 실수를 한번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진짜 그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아이템 스펙이 이상이 갖춰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루크보다 안톤 레이드 자체가 좀 더 고스펙이고 고 컨트롤의 실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념체 일단 녹죠. 뭐 역시 여기서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도 이 정도 스펙은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자, 이제 일어나서 다음 한자를 근데 로제시아스 지금 급 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빠르게 혈토풍금이 정해진 그런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하는 패턴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아예 슈아 걸어놓고 일단 방향 자체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아까 그 예선전만 해도
계속 똑같은 한자 패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그 패턴 말고 다른 걸 잡지 않으면 못 이기겠다는 생각을 좀 몇 명의 선수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통분금 넣는 동안에 지금 지갑전사 민우 선수가 예선전 당시에 역전을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똑같이는 대 총리. 네, 지금 어썸블리어너 이 소드마스터 선수가 이미 역전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지갑전사 민우 선수랑 이 소드마스터 선수랑 지금 완전 패턴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각각의 개개인이 한자를 넣는 순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얼마나 빠르죠? 아예 그냥 한자가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래도 지갑전사 민우 이 선수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1등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일단은 품까지 가겠죠. 오, 근데 한자 두 개 나왔어요. 실수. 네. 과연 커버를 커버했어요. 자, 여기서 지갑전사 민우가 이제 시간 자체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어차피 그 이유는 뒤쪽에 심판이 지금 저희는 바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일단 3연체까지 나온 상태고요. 자, 어셈블 선수 같은 경우는 혈 풀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로데시아 선수가 위에 보니까 금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일단은 4개의 한자를 순서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토가 남았네요. 네, 제가 지금 방금 금이라 했는데 토가 남았는데 네. 이 선수 이 토만 하면 잘하면 이 선수가 역전승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로데시아 여기서 토를 이제 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방을 치는다면 이러면 이 페이지 바로 나와요. 자, 줄 두 번째 페이지 일단은 자, 일어났을 때 이 선수도 이 페이지에요. 일어났을 때 순삭 시켜야죠. 두 번째 페이지 깔아놓고 세미지. 자,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죠. 심장이 하나 더 남아있죠. 네, 심장이 진짜 중요해요. 로제시아 조금 늦어요. 아, 로제시아에서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명왕이에요. 심장을 한 방에 보내버렸죠. 그대로 알톤의 심장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몇 분이 될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아마 네. 시간은 여기서 안톤 싱글레이드에서 시간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2등, 3등은 이제 뒤에서 재주시는 분이 심판분께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실질적으로 2등, 3등이 아니라 1등만 뽑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거의 비사이 끝나서 심판분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시간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프라임! 자, 이러면 메카닉! 자, 이러면 맨 끝에부터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서 정진의 설련이 한번 파견 갈까요? 네. 한 명씩 한 명씩 일단은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쪽은요 아직 플레이 중입니다. 아, 저쪽을 먼저 탈락이에요. 갈게요. 저쪽을 먼저 갈게요. 프라임 메카닉 힘내요. 메카닉. 네. 자, 시간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 누가 더 빨랐죠? 일단 물리적으로는 누가 더 빨랐죠? 지갑전사 민우. 지갑전사 민우님.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 나왔다고 예상하나요? 4분 후반대? 4분 후반대. 자, 본인은? 저 5분 초반? 5분 초반. 본인이 인정을 하시네요. 아이디가 무엇이었죠 이분은? 지갑전사 민우였고 어셈블리어너 어셈블리어너 그 두 분 그리고 로제시앗 그리고 작정동 이렇게 네 분 올라오신 거죠? 이때 마지막에 그 작정동 선수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시간은 약간 프라임 끝났어요? 아닌가요? 김동호 선수 한 몇 분 정도 걸렸죠? 몇 분 정도? 본인 예상 시간? 아무래도 프라임 선수가 5분 38초 그리고 프라임이 6분 33초가 걸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프라임 선수가 홀딩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베큐밖에 없기 때문에 클리어 시간에 약간 좀 지체가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타이머 튀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볼만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 이러면 4분대가 맞다면은 지갑전사 민우 선수 그렇죠. 이 선수가 승리를 얻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최종 확정된 숫자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을 따라 5분과 6분이 가겠습니다. 나왔죠? 네, 가겠습니다. 자, 초수를 정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4초 차이였네요. 지갑전사 민우가 5분 25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네, 어셈블리 언어님이 5분 39초 명왕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최종 누구죠?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네, 지갑전사 민우님의 최종 승리. 지갑전사 민우? 네, 지갑전사 민우.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승리 싱글 안톤 최후의 승리 선수는 지갑전사 민우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토그에서 시간을 많이 벌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토그에서 명왕이 빠르긴 빠르고 아무래도 루크보다는 안톤에서 좀 빠른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안톤 여포라는 별명을 좀 지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 기가 막힌 그 플레이를 통해서 싱글 안톤 역시 많은 매력을 선보인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그 두 분의 설명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해설위원들과는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차릴 때 돌아가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상식, 최후의 시상식, 사진 뭐 이 정도만 찍으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쭉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굉장히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상식을 땡큐! 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시상식 던전앤파이터 조종신의 남윤호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두 모실까요? 진짜 아주 그 치열한 그런 승부들, 치열한 승부를 펼쳤던 오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멋진 경기 보여주신 선수분들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 행사장에 남아서 같이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훈훈한 이 느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전 시상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시상의 순서는 파급의 성소, 민트색 수첩, 안톤 싱글, 루크 싱글, 루크 레이드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폰의 레이더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바로 4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파급의 성소 선발전, 정복자 선발전 우승팀 이 4명의 선수 박수로 모두 모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트색 수첩 결승전 우승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쪽 석 사람들 정말 풀기 어렵다는 그 어려운 카르텔의 비밀기지 탈환하기를 성공한 네 분의 선수에게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시상을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톤 싱글 지갑전사 민호 선수입니다. 일로 쭉 한번 쓸까요 저희?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루크 싱글 송파구 선수입니다. 송파구의 자랑이었죠. 자, 그리고 끝으로 루크 레이드 우승팀 BJ 장지팀입니다. 네, 옆쪽으로 함께 하시죠. 쭉 올라오시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따로 드려야겠네요. 민트색 수첩팀의 MVP 선수에게 MVP 선수에게만 하나의 상품이 따로 주어지게 되겠는데요. 역시 민수 노트 민수 노트 MVP 선수는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굉장히 기지 넘치는 활약했던 바로 그 선수인데요. MVP 여성분이었죠. 최미 선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트색 수첩 우승 선수에게는 민수 노트를 따로 제작한 실제 민트색 수첩 개발진의 노트라고 합니다. 민수 노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념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2017 던전의 파이터 페스티벌 1000개 오늘 많은 이벤트와 함께 했었는데요. 그 멋진 이벤트의 최종 승리팀들의 모습이 지금 무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수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선수들은 밑에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 자리해 주시고요. 무대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희가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시상에 수고해 주신 남윤호 실장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 덩파 페스티벌 1000개 오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5000분이 넘는 분이 이 무대를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던전앤 파이터 오늘 이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지금 끝나는 이 순간까지 끝까지 이 무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됐을 거니까 오늘 함께 신 출연진 분들 모두 혹시 무대 좀 올라오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